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6월 이후에 여러분들 많이 심란했을 텐데 지금쯤이면 그래도 마음의 평정을 찾지 않았을까 싶고요. 7월부터 우리가 같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6월 모평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6월 모평 오답률 탑5고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문항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혹은 뭐 시간이 늦어서 20번 문제를 풀지 못했다든지 본인을 먼저 점검이 됐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아직 중화 반응이 조금 부족해, 혹은 양적 관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본인을 먼저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20번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라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왔어요. 자, 우리 44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확정 등급컷이 나오고 나서 실망을 많이 했죠. 45점입니다. 한 문제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서 2등급으로 간 학생들. 자,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실수 없이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2, 3등급인 학생들, 맨 뒷페이지 킬러를 빨리 채워 나가는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점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아직 본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6평 결과로 분석을 먼저 해주시는 게첫 번째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등급별로 화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라는 커리큘럼을 그 전에 제공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1, 2등급 우리 학생들 아직도 너무 많이 빨리에 집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실전 모의고사를 한 30회 정도 풀면 될까요? 30회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많이만 푼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출제하는 바를 의도를 하고 분석해서 내 시야를 넓히셔야 되거든요. 이 문항에서, 이 그래프에서, 이 박스 안 자료에서 나한테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 출제자 의도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1, 2등급 학생들조차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 그리고 빨리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갑자기 등급이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등급을 제가 작년 수능 때 받았어요 라는 분들 계시죠. 반드시 평가원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틀렸던 걸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게더 중요하고요. 많이 풀다 보니 본인의 오답노트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오답노트가 두꺼워지면 보지 않게 돼요. 그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빨리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실전 모의고사로 내가 실전 그 수능을 대비를 하실 땐 28분의 시간을 두고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가는 것도 연습이야. 꼭 넘어가서 시간 안에 문제를 푼 다음에 그 이후에 점검을 하고 채점을 해야 돼라고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을 할 때는 빨리 집착을 하시면 문제의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서 그게 놓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묻는 바가 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3, 4등급 학생들. 사실 1등급에서 3등급의 학생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3, 4등급 학생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 위주로의 문제만 지금 계속 풀고 있고요. 그 윗단계의 문제를 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화학은 단순 암기를 가지고 해결이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단순 암기, 기본 개념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항만 계속 그 위주의 문항만 공부를 하시면 일정 이상의 등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제대로 푸는 걸꼭 이번 7월부터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문제 한 문제를 풀 때요. 30분 이상 투자를 해보셔야 돼요. 자, 3, 4등급 우리 학생들. 9월부터 한 문제에 30분, 40분 혹은 1시간 투자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질 않거든요. 그때 너무 바쁘기 때문에 7, 8월 동안에 문제를 풀때 정말 제대로 푸시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나한테 묻는 바가 뭐지? 의도하는 바가 뭐지? 아, 이걸 묻기 위한 거구나라는 분석을 꼭 7, 8월에 하셔야 되고요. 자, 어느 정도 개념이 완성됐는데 3, 4등급이 하시는 분들은 킬러 안 되신 거죠. 킬러 더 미루시면 안 돼요. 7월 달에 끝내셔야 돼요. 선생님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6월 모평전에 킬러가 끝이 나야 돼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일주일별로 계획을 잡으세요. 중화반응을 첫 주차에 그리고 2주차 때 금속의 반성을 할 때는 중화반응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서 금속의 반성하셔야 되고요. 3주차 때 양적 관계 하실 때 1, 2주차 때 하셨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7월 달에 킬러 끝을 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더 이상 킬러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1, 2등급 혹은 50점까지 받을 수 있으실 거고요. 반드시 킬러 잡아주셔야 돼요. 자,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조바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정확한 개념 학습부터 차근차근히 가주시면 돼요. 자, 5등급 학생들은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킬러라는 파트는 미안하지만 뒤로 미루셔야 돼요. 자, 일단 1단원의 양적 관계를 뺀 나머지, 그리고 2단원, 3단원은 개념 파트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외워야 속도가 조금 받쳐지는 거구나 하는 정확한, 탄탄한, 명확한 개념 학습이 되셔야 되고요. 4단원에서도 산화수를 묻는 기본 문항이 있어요. 산염기 정의를 묻는 개념 파트가 있고요. DNA와 아미노산 개념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중화반응부터라든지 금속의 반응성이라든지 양적관계라든지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보니 이 부분이 좀 자신 있어라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서 차근차근히 순차적으로 해결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우리 학생들이 7월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냐면요, 1월부터 오늘의 화학 개념편으로 출발을 했죠. 여기 개념편 문항이 쉬운 문항만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항상 어려운 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해, 끝에는 오히려 난이도를 낮추면서 실수를 잡아야 해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어렵게 한 친구들 지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느끼셨을 거고요. 자, 예정이 없던 킬러 특강을 선생님이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죠. 우리 1, 2등급 학생들 파이널로 넘어가기 전에 킬러 특강 꼭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자, 내가 일관화되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 자료 박스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분석이 되는지 한번 최종 점검을 하시고요. 8월까지 문제편을 학습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1, 2등급 학생들. 그런데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된 3등급 학생들도 같이 커리 다 주실게요. 자, 문제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표 문항이 있어요. 수능에 많이 출제가 안 됐던, 아직 출제가 안 된 평가원 혹은 교육청 문항이 대표 문항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선생님의 자작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문제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분석편에 가깝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의미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 이 자료로, 이 문항으로 대체가 될 수 있어라는 분석을 우리가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선생님이 제공하는 자작 문제로 확인을 하시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1, 2등급 학생들,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된 3등급 학생들은 이 두 개를 숙지를 하시고 파이널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개념이 조금 덜 된 우리 4등급 그리고 5등급 학생들을 보시면 내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트에 대해서 개념이 들됐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나 여기 파트에서 개념을 채우시고요. 문제편 킬러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5등급 이하의 학생들, 내가 개념이 아주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개념편부터 정리를 하시고요. 기출 플러스 유형편은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문항을 유형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는 데서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개념편만 하기에는 내가 문제 수가 조금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시고 넘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6월 모고를 통해서 본인을 분석을 하시고요. 이 과정 중에서 선생님이 제공해 드리는, 추천해 드리는 걸 숙지하신 후에 8월 중순이 되면 러셀 모고가 15회가 순전까지 시작이 돼요. 러셀 모고를 시작으로 선생님이 제공하는 결전의 화학 모의고사는 9월부터 제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월부터 수능까지의 어떤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7, 8월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좌우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7, 8월을 내가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적으로 효율을 높여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능의 성패가 결정이 돼요. 7, 8월 단기 계획 꼭 반드시 따로 세우셔야 돼요. 자,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제공해 드리는 이 과정 중에서 내가 아, 이 부분을 다시 숙지하고 파이널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단기 계획까지 세우셔서 수능까지 전력 질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여러분들의 다짐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많이 내가 1월 달에 첫 시작에서 다짐했던 바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7월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각오를 새로 다지셔서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가이드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